토너먼트 2017 썸머 위클리 행트 첫 번째 초대 손님 김재원 선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 창원에 살고 있는 검성 유저 강재원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웨펀 마스터. 경상도 웨펀 마스터. 네. 그래서 오늘 강재원 선수가 오랜만에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는데 예. 오늘 경기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네. 첫 번째 콤보 딱 들어갈 때부터 아, 오늘은 진짜 그냥 이길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땠습니까? 그때는 이제 이찬혁 선수가 왠지 못 피할 것 같았어요. 아. 느낌이. 이제 막 허물벗기도 빠졌고 이제 이찬혁 선수 피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저는 아직 한 대도 안 맞았고 딱 노렸죠. 바로 맹룡을 썼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경기력을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주고 네. 역시 경험이 많은 안성호 선수였는데 네. 이 경기도 사실 가드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드 타이밍도 좋았고 상대방을 상대방의 파동 해제 빠진 타이밍의 공격이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솔직히 제가 아수라전은 처음부터 진짜 심리전 계속 걸면서 어떻게든 했거든요. 계속 스킬 같은 거는 다 안성호가 쓰게 만들고 초반에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 그 모습이 굉장히 저는 독특하게 다가왔던 게 네. 너무나도 여유롭게 경기를 지배한다라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네. 어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던판은 일단 먼저 맞춘 사람이 유리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김영준 선수 네. 위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마지막에 피니싱 무브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 이 경기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 제가 달려가서 어떻게든 도돌적으로 차리 캐시를 했는데 김영준이 반격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먼저 떴어요. 아 이러다가 또 2승 1패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맞고 나서 일어날 때 분명히 허리케인 롤을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맹룡을 쓰는 척 하면서 빠졌는데 진짜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측한 대로 심리전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뜻이고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셨는데 네. 앞으로 이 액션 토너먼트 썸머에 임하는 각오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오늘 가볍게 상승으로 그 16강 들어갔고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우승까지 하겠습니다.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